안녕하세요. 시야 영상 공작 소시아시아입니다. 최근 여러 브랜드에서 고용량의 LED 조명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는 어퓨처의 일렉트로 스톰 시리즈 CS15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퓨처 일렉트로 스톰은 CS15와 XT26으로 각각 RGB 조명 그리고 바이칼라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RGB 풀컬러 조명으로는 정말 강력한 1500W급으로 일반적인 바이컬러부터 다양한 색상 그리고 FX 효과까지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또한 CS15의 경우에는 아마란 S3즈 최초로 적용된 듀얼 블루칩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아날로그 조명인 텅스텐과 HMI와 비교될 정도로 이제 광질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타입에 비해서는 이거 보시면은 이게 크기부터 이제 굉장히 남다른데요. 예. 전체 구성은 이렇게 헤드 램프와 여기 보이시는 이제 요크 그리고 이제 컨트롤 박스 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램프 헤드만의 무게는 거의 한 18kg? 제가 재볼까 한 16kg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18kg의 스펙상 전용 요크에 이렇게 탈착식으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속까지 거의 금속으로 다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탄탄합니다. 이 연결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가 모두 이제 금속으로 돼 있어요. 고정이 확실하도록 이쪽이 이제 디스크 타입으로 고정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엄청 튼튼할 것 같아요. 근데요, 별도의 조작 없이도 이제 방향만 맞춰서 끼우면은 돼서 무겁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잠금 해제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분리도 됩니다. 다시 얹어볼게요. 요크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시 조금이라도 부피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드는 이제 콤보 스탠드라고 그러는 요 좀 튼튼한 타입을 사용하게 되고요. 세밀한 조종 등이 필요할 때는 전동식 요크가 있어요. 그래 전동식 요크에다가 바로 끼워서 하면은 이제 높이가 높아도 그렇고 세밀하게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램프의 헤드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안쪽에는 범용성 있는 보엔스 마운트를 쓸 수가 있어서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액세서리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퓨처 최초로 여기 A마운트를 사용하는 듀얼 마운트 타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리플렉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접점 단자가 있어요, 위에. 그래서인지 이렇게 살짝 해서 안 맞으면 컨트롤 박스에 에러 표시가, 경고 표시가 나기도 하죠. 서드 파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 리플렉터마다 발열 패턴을 좀 분석해 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ED 칩을 보정해서 최대한 균일한 광질과 광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운트를 빼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악세사리든 호환이 되면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이렇게 악세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아래로 이쪽에 무게가 많이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접점이 망가지거나 파손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접점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파손될 확률을 많이 줄였습니다. 1500W급의 이제 고출력을 사용하는 LED 조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쿨링도 중요한데요. 밑에 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대한 팬이 있어요. 그래서 팬이 돌아가면서 이제 냉각을 시켜주고 이것 말고도 고급 액체 냉각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갖고 덕분에 이게 굉장히 쿨링 자체가 소음이 적습니다. 촬영 시에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는 효율적으로 더 냉각을 하기 때문에 이 LED의 수명도 그렇고 그 수명의 색상을 정확히 유지하는 것도 더 오래 높게 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동 및 이제 각도 조절 및 세팅을 위해서 여기 핸들들이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 뒤에 핸들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여기 상측에도 이동 시 핸들을 사용할 수 있게 여기도 있고요. 그 밖에도 이런 부분들 후크를 걸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 측면에도 이제 스레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분이 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도 보시면은 역시나 네 개의 스레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외 촬영 등을 위해서 IP65의 등급의 방진 방수가 가능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스톰이란 이름이 그래서 붙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자, 앞쪽에 이제 무게가 있는 리플렉터 같은 거를 장착을 했을 때 움직이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지 보통은 이 뒤쪽에 무게 중심이 좀 있는 편이고요. 움직일 때 살짝 한쪽을 이제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쪽을 살짝 풀면서 움직이면은 쉽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 개의 마운트가 있는데 이걸 끼면은 이제 길이만큼 빛의 타입이 좀씩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트롤 박스입니다. 보통 이런 타입의 조명은 이제 300W급이 넘어가면서는 램프의 헤드와가 이제 크고 무겁기 때문에 컨트롤 박스를 별도로 분리하게 보통 됩니다. RGB 풀컬러 조명의 경우에는 이제 1500W만 되어도 바이칼라의 거의 2500, 600W 정도의 크기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컨트롤 박스도 엄청 큰 무게와 크기, 예, 이걸 보여줍니다. 이게 한 거의 20kg 정도 가까이 돼요. 때문에 이동성을 위해서 이렇게 카트가 필요한데 카트의 쪽 뒷부분을 이렇게 해서 띄워갖고 카트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박스는 헤드램프에서 오는 케이블 이제 연결 부분의 단자가 이제 상측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서 전면에는 이제 전원 스위치와 디스플레이의 조작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측면에는 이제 두 개의 DC 인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C 인 단자가 있어갖고 이쪽으로 이제 콘센트에서 전원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랜 단자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이 DMX 인아웃 단자가 각각 있고 USB 단자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트림프2 칩도 내장되어 있어서 이제 무선 DMX를 별도 수신기 없이도 이제 연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이제 직관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4개의 버튼과 이제 다이얼로 빠르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은 바로 메뉴 모드에 진입을 해서 다이얼로 다양한 메뉴 설정이 이제 가능으로 되어 있고요. 메뉴를 눌러서 액세서리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디밍 커브 타입을 선택을 하던가 이제 무선 연결 세팅, 그리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팬 모드가 있어서 팬 모드 설정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하이스피드 모드가 좀 눈에 띄네요. CCT 모드, HSI, 그리고 RGB, 그리고 뭐 다른 모드, FX 등 라이트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FX 효과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 모드 중에 이제 CCT 모드를 보면요. 밝기는 이제 0.1 단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이렇게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자, 끝까지 올려볼게요. 굉장히 밝은데요. 이렇게만 올려도 굉장히 미세한 조정이, 디밍 조정이 가능하고요. 색온도를 보시면은 여기 CCT 값이죠. 그래서 요거는 적게는 2000K부터 해서 쭉 올려서 10000K까지 그림 만세도 값도 여기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 네, 이렇게 완전히 조정이 가능해서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드밴스 HSI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0.1 단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밑으로 휴 값이나 세츄레이션 이런 값들을 바꾸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RGB 모드에서도 각각의 R 값이나 그린 값, G 값, 그리고 블루 이런 값들을 조정을 해서 제가 원하는 색을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른 것들도 보시면 젤, 기능, 그리고 YX라는 기능이 있어갖고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스를 들어가시면요. 텅스텐, 그리고 할로겐, 그리고 다른 조명들이 프리셋이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쉽게 이전의 조명이나 제가 원하는 컬러 값, 쿨 화이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깨진 벌브나 TV 화면, 뭐 펄스 이런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더스 링크 앱을 통한 원격 관리도 가능한데요. 훨씬 더 편리하게 조명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이한 건 이펙트에 이제 뮤직이 있어서 뮤직을, 음악을 이렇게 임포트, 노래를 이렇게 해서 어피처 브랜드의 장점 중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프로페셔널 타입부터 아마란 시리즈까지 통합된 앱에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컴팩트한 조명을 서브로 사용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모두 한 번에 컨트롤이 가능해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로 생각보다 거대한 조명이 1500W의 RGB 라이트 어피처 일렉트로 스톰 CS15를 만나보았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조명으로 다양한 분위기와 효과를 연출해야 된다면은 이런 굉장히 강력한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충분한 광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밀한 디밍 조절이 가능하기도 해서 넓은 공간에서 메인 조명으로도 그리고 활용폭이 넓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인 무게와 크기가 아직은 있다 보니까 이동이 굉장히 좀 힘든 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 제가 해보니까 1인 세팅도 가능하긴 한 정도이긴 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헤드램프와의 컨트롤 박스가 한 7.5m의 케이블, 그리고 전원 쪽은 6m의 좀 넉넉한 길이의 케이블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팅의 유연함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테스트 탈영 시에는 외장 배터리를 좀 사용해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되면은 야외에서 사용할 때도 뭐 이게 방수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활용도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웬만한 촬영 하나면은 사실 이거 하나로도 약간 100만 대군을 얻은 듯한 느낌? 이런 게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시향 영상국가였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